하고 그걸 나중에 해야지. 제가 이제 이유는 설명을 하죠. 시간은 어린이들이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좋다. 시간 관리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먹는 것도 틀리는 것 같은데. 먹는 것도 맛있는 것 같은 건데. 자, 그리고 또 건강한 사람은 뭐냐? 상대방의 단점을 뒤집어서 장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정말 못마땅했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귀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해. 여기서 바라본 게 이쪽에서 바라보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니? 그 상대방의 단점은 나한테 받아들이지,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느껴지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그의 약점은 있어요. 강점과 약점은 있을 수 있어. 똑같은 강점이 어느 상황에 가서는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어떤 모습, 사람들이 왜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람이 못난 점, 잘못된 점, 싫은 점, 못마땅한 점 때문에 맨날 속상해. 그래서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기 훈련을 시켜요. 금방 바뀌어요. 바뀌는 순간 그 사람이 좋아져, 이뻐져. 실제로 안 해봤어? 여기 팔썩을 했는데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 오늘 처음에 안 들어서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에이 대면 늘어놓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실제로 그래. 또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적절한 감정이 딱 생기면 우선 딱 스탑하고 어? 왜 내게 부적절한 감정이 생겼지? 하고 빨리 그 생각을 찾아서 왜곡된 생각을 고쳐서 과학적이고 성서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꿈으로써 그 느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 장로님 말씀이 꼭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셀, 백혈구가 지금 저기 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대응하는 방식 그렇죠. 찾아가서 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 건강한 그 셀을 키워야 된다는 라 거지. 암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죠? 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거나 책을 보면서 하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왜곡된 내 모습.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쉽지 않을 것 같죠? 네? 쉬워요. 왜 어려우냐? 이러한 모든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왜곡된 이유가 이러한 나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참 자기로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냐고 여기에다가 성경의 말씀이나 어떤 것들을 다 쌓아놓고 그 왜곡된 상태로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더 이상한 사람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 말씀을 세워요. 자기의 왜곡된 것을 버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또 다른 것을 애드해서 가면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더 왜곡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지경으로 가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만 치유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네.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네. 내가 교만했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게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성령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생각을 자극시켜서 저 아까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지금 돌아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단은 그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강제적이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신 우리가 선택해서 잡지 않으면 내가 그 생각을 이걸로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강제로 집어넣어주면 사단이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해요. 잠깐 하나님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집어넣어주면 언패야. 지는 집어넣어주면서 그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부정적 생각, 왜곡된 생각은 저절로 막 들어와요. 이거를 내가 거부해야 돼. 그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을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를 지켜주는 줄 착각하고 아닌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럼 니는 왜 집어넣어주니 그 말이 안 하실까요? 네 하죠. 그렇지만 사단은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자기의 그 대쟁투의 초기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은 강제하실 수가 없으시죠.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심판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심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즉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와 우리의 느낌 이거는 내 책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 해결할 수 없어 문제는.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 기능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부분만큼은. 그래서 화이프는 이 의지를 아이들에게 이 의지력을 통제해서 엄마의 의지로 대체하지 말라 그랬어. 무슨 말 잘해요? 다른 얘기는 안 했어. 뭘 나처럼 대체하라 이런 얘기 안 했어. 어떻게 교육하라고 그러냐. 그런데 이 의지를 아이들의 자기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력을 키워주고 존중해 줘라. 그것까지 부모가 통제하여 아이들이 자기의 의지를 반납해 버린다면 참으로 이 아이들의 위험한 지경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아이들이 이 의지력을 존중해주고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력을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가 나를, 왜곡된 나를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 필요하죠. 네. 그래서 하이프인도 계속 훈련하라고 했어요.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부모 자신조차도 그 아직 그 힐링이 되지 않은 상태면 그걸 한다는 것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왜곡된 부모가 아이들의 최고의 사단의 대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이미 왜곡되어 있는데 내가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이런 어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려고 한다는 게 그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무섭죠?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청소년을 상담하다가 청소년들이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 상담해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나요. 어떤 때 가능하냐? 부모들이요. 부모하고 상담해서 부모가 바뀔 때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 경험 무시 못해요. 그래서 아이만 상담해가지고 안 돼. 부모가 바뀌고 선생님이 바뀌어야 돼.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설교, 우리의 교육, 우리의 훈련은 아이들에 대한 훈련은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왜곡된 자아가 아이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자기의 생각으로 굳건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느냐. 그래서 왜곡된 자기 이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느냐가 우리의 관건이고 우리의 설교고 우리의 교육이고 우리의 훈련이 돼요. 이거 하지 않고 아이들 제대로 키운다는 하는 게 가능하지 않지. 심각한 일입니다. 화이프에는 그것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어요. 심각성, 이 심각성.
그래서 화이프인 여러분들이 잘못 읽으면 아이들을 이렇게 운영하고 저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많이 나와. 이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잘 안 되지만. 근데 요거 하나를 많은 사람들이 간과해버려요. 뭐냐? 화이프님 그 이전에 앞에 무슨 얘기를 먼저 하냐면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된 다음에 아이를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자기는 변할 생각 안 하고 자기는 변화의 경험이 없이 그게 저절로 될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주제에 그 사람이 변했어요는 그 사람은 바로 나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혼자 상담 받아가지고 내 남편이 변하겠어요? 변합니다. 변해요. 내가 건강해지면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상대방도 그런 내가 그 사람과 관계하는 동안 그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심적인 원리고 성경적 원리예요.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한 분이 변함으로써 그 아이들이 다 변해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 학교 봤죠? 학교. 2014.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변화가 그 한 사람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이 변한다는 거. 이거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변할 수 있는 거고 그 사회가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그의 나라로 만들고 그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작업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하시고 가능, 불가능을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질문. 결국은 아니. 결국은 뭐예요? 혹시 나는 이론이 별로 필요가 없네요. 그냥 하나님한테 포커스하고 우리가 바로 서는 것밖에 없네요. 예. 그런데 상담이나 이런 쪽에 필요할 때가 뭐냐? 친구가 필요할 때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에 상처가 받았어. 마음 문을 열지 않아. 이 사람은 이미 완전히 그냥 있어. 어떻게 도움인지 자기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생각도 안 들어가. 왜? 이 감정이 다치면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그 감정을 풀어주고 그 감정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래서 그 감정으로부터 어느 정도 정상적 감정으로 왔을 때 이 생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이 의지력을 발휘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옆에 있는 친구가 카운슬러가 선생님이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거 안 해주면 안 들어가거든. 네. 이거 안 해주면 어렵거든. 딱 닫고 있는 내 문을. 예수님도 못 들어가시거든. 안 여는데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햇빛도 지금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게 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억지로 오신 분 없죠? 끌려서. 그렇다면은 뭐 이래야겠어 내가. 적어도 상담을 해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은 자유의지를 쓸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와이프가 상담하러 가자고 좀 목사님 좀 만나러 가자고 좀 교육받으러 가자고 해도 끝까지 나는 필요 없어라고 주저앉는다면 그 사람은 실과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유의지를 쓸 만큼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강도님, 여기에 예. 아이 이미지 이거 주시면서 해보라고 했잖아요. 예. 이게 사실 이렇게 분명히 전 얘기했는데 남한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고 트레이닝하면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참 안 돼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오늘 강의하신 그
그 선거적인 내로만 풀어야 되나요? 아니면 테크니컬한 게 있나요? 아이메시지를 가르치고 훈련했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까운 사람하고 특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이미 왜곡된 상태로 있는데 아이메시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치유되지 않고 내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면 상대방이 실제로 나한테 그런 영향이 미친 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난리 치면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고, 자기가 이미 왜곡된 상태인데 상대방 보러 변하라고 아이메시지 쓴다? 말도 안 되지. 이거는 아이메시지는 내가 성숙하고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상대방에게 효과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아이메시지를 오늘 얘기한 거는 이 자체가 강의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파워풀해요. 제가 써먹으면서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느껴요. 정말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근데 못 써먹어 사람들. 참 안 돼. 왜? 못 써먹는 이유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걸 자꾸 믿어야 되는데 죄사함, 아직도 죄책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을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 땡큐 하고 매일 매일 회개하는 생활을 안 살기 때문에 이 아이메시지가 사용하는 거지,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100% 믿잖아요. 그러면 이건 자동으로 해결돼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걸 추가로 더 말씀드린다면 내 자신의 나약함과 연약함, 부족함 이거 인정하지 못하면 아이메시지 못 씁니다. 아이메시지라는 것은 뭐냐면 프리즈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하고 모질라고 부족하고 힘드니 나를 좀 도와줄래? 라고 하는 게 아이메시지예요. 근데 그런 나 자신을 인정도 못하는 게 아이메시지가 무슨 상대방 컨트롤 하려고 아이메시지? 아니에요. 상대방의 양심과 그의 마음 속에 나를 호소하는 게 아이메시지예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어려워서 심플하게. 아니니까 그러면 다 알겠을 때 감정이 먼저 앞서요. 그렇지. 감정이 먼저 앞선다는 말이 맞아요. 아주 솔직하신 거예요. 왜냐면 이 감정이 앞섰다는 얘기는 벌써 2차적인 감정까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그 2차적인 감정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데 감정 표현이 돼버리지 어떻게 무슨 뭐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설명 안 돼. 이미 내 상태가 치유해야 될, 치유받아야 될 상태에 있다라고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왜? 내가 자유로워야죠. 내가 자유로워질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마찬가지, 성경.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것들 실행하려면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고 안 돼. 조방력이 빠르지. 교회 모든 분들한테 하셔야 될 설교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 자신에게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그걸 인정을 하면 이거를 사용하기 더 쉽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내가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나 자신으로 만족해. 하면은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사용할 필요가 없겠지. 네. 어떻게 보면 그러고서는 계속 문제를 상대방한테만 잡는 거지.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 없어. 나는 건강하고 내가 뭐가 문제야. 이렇게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네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아이메시지 어떻게 나오겠어. 못 나오지. 그런 사람한테 아이메시지가 통해요? 거꾸로? 네. 그런 사람한테? 네. 건강한 사람이 하면 그 사람도 느낄 수 있어. 걸리죠. 아이메시지는 한 번에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작은 씨가 자라나서 나를 배려하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받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된다면 그거 뭐 그럼 다 이거 하지? 뭐하러 딴 거 해? 또 해야겠네. 산에 들어가서 진짜. 자, 많은 사람들은 나 자신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어려운 일을 생각해요. 근데 100장 한 장짜리.
우리의 생각 하나 차이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 하나 안 바꾸고 싶어요. 그게 자기거든. 자기 자신이 무너진다고 느끼거든. 그거 하나 바꾸면. 자존심이요? 자존심. 그것도 욕심이거든. 욕심에서 나온 거. 그렇죠. 뭔가를 가지려면 자기를 깨야 된다고 했어. 그럼. 대미안해서.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아니 그렇게 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똑같은 쪽 아니 마음 탁 해갖고 한 열 번 얘기했어. 그래도 아니면은 그게 사람이라는 게 아 그럼 뭐 또 스무 번까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그게 컨트롤이 자기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일곱 번씩 이런 번이라도 하라. 그게 그게요 그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이해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상태에 있는 한은 안 돼. 억지로 참을 수 있어. 몇 번? 일곱 번? 주가라고 참을 수 있어. 안 돼. 이 상태에 있는 한은 내가 이미 생각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참아. 이미 그 생각 때문에 나오는 이 기분이 막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걸 참는 거는 도사야. 그런 도사는 없어 세상에. 있을 수 없어. 이미 생겨진 감정을 추스리고 이걸 갖다가 통제한다? 없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걸 참고 그걸 통제하려고 하면 10년 내에 죽어요. 뭘로? 암으로.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암으로 일찍 죽는 이유가 올라오는 걸 참느라고 아니다가 이것이 속에 자기의 세포를 공격해서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암세포가 일어나요. 한국에 최근에 그 병명 이름으로 화병이라는 게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부터 있었어요. 네. 원래부터 있었긴 했는데 요즘은 네. 그게 정상적 정상이 네. 아니라 지금 일반적인 병이 네. 병 이름이 화병이 생겼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감정이 나온 상태 이거를 통제하고 이것을 억압한다? 이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그냥 좀 취잡해도 그냥 표현하세요. 그냥. 네. 그냥 그게 차라리 나. 그게. 그런데 싸우고도 그런데 그 싸움의 과정에서 정신 차리라 이거지. 내가 얼마나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길래 싸우는지를 깨달은 거야 이거지. 그 순간에. 싸울 때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아. 그렇지. 싸움 다음에 정신 차려야 싸움 나한테. 싸울 때 안 되면 싸우고 나서 혼자 속상해가지고 울다가 생각난다니까. 예, 또 아예 싸움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 돼. 나를 볼 수가 없어. 어떻게 보냐고. 성령이 하나님이 보게 해주고 싶어. 더 이상 그렇게 막 속상하게 있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 안에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데 뭘로 통하냐고. 그가 읽었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자극이 돼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아 하고 나를 바라보게 한단 말이야. 그게 회개의 과정입니다. 그거 일어나지 않고는 못해내. 아, 안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생기는 감정들을 참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 아까 상호가 10번 얘기했는데 안 바뀌면 답답하다고 하는데 아, 상대방이 바뀌어야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맞죠? 아, 그냥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나도 지금 나의 사람 보내 받아주겠다는 그런 애였으면 자,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아까 기질적 특성 얘기했는데 아이들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그 기질적 특성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고. 아닌데 그냥 정상인데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인데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와 틀리다, 다르다고. 나와 다르다고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그거 안 고쳐져. 그게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 행동은 고쳐져야 되지. 그렇지. 잘못된 행동이란 뭐냐. 그 사람의 그러한 계곡,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래적인 그 특성이 아니라 그 특성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적절한 감정을 낳게 하는 영향을 미칠 때에 그것을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방법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구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많은 경우는 부모들이 아이의 특성적인 그 성격의 특성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컸던 게 아주 정말로 황당했던 게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을 집어던지고 밖으로 튀어나가서 아이하고 다른 애들하고 시컷 놀다가 해가 져도 들어오지 않고 불러 나가야 된대.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겠냐. 또 한 엄마는 또 와가지고 우리 애는 학교 갔다 오면 지방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를 않고 책만 읽고 앉아서 뭘 하는지 도대체 애들하고 어울리지를 않는다고 고민하고 앉아있어요. 그것 좀 고쳐야 되겠네. 고칠 거예요? 어떻게? 고치고 싶으세요? 두 개 다 좋은데요. 같이? 부모 입장에서는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성격이 안 좋은 걸 조금 더 이제 조화롭게. 그래서 화이브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이런 기질적 특성 때문에 반대로 이것이 강하면 그 대신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약점이 앞으로 큰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훈련시켜서 보완시켜라 라고 했어요.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점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훈련해라 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의 기질을 바꿔놓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읽으면 괜찮지? 제가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냐면 네. 우리 저녁에 아이들을 제가 성경을 얘기하면서 씨앗 뿌리는 것을 얘기했는데 네.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역할만 있는 것이지 네. 그 씨앗이 잘 자라나야 하는 것에 대한 네. 우리의 신경은 없어요. 음흠.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얘기하는 것이 꼭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합니다. 네, 아주 정확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원리를 깨우쳐주면 끝! 그러면 지가 알아서 살아. 너무 잘해. 솔직히 말해서 어른들보다 더 잘해. 근데 어른들은 자기가 이미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애 보고 어떻게 하라. 그만두세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 네. 안 되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우리 애들이 나와 같은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걷고 싶. 만들고 싶으면 나부터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맞아요. 아까 하신 말씀 정말 맞아요. 우리는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보든지 연속극을 보든 게임을 하든 뭐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원리를 깨우쳐주면 되는 거예요.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연속극 소설 못 보게 하지 마세요. 보게 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세계 원리를 깨우치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대화 통해서. 근데 제가 자꾸 너무 말이 많은데. 괜찮아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성령 얘기를 하면서 금요일 이렇게 나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아주 자주 안 나오는 아이들이야. 자기가 교회 가자고 얘기를 하면 피곤한데. 아까 박사님 얘기하셨듯이 그 아이들은 더 퓨어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이 가로막는 것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요 그 실제로 이 악령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힘의 파워가 얼마나 강렬한지에 대해서 사실 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시크릿이라는 책을 그 다큐멘터리 꼭 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두 에너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에너지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크게 강렬하게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실질을 알고 있는데 그걸 너무 무시하고 산다는 거예요. 경험 없이 그냥
체험을 해야 되는데 자꾸 머리로만 많이 알잖아요. 그렇지. 그 체험이 참 중요해요. 그 체험을 먼저 해보세요, 자신에게. 그게 참 훌, 그거 진짜 왜 뒷북친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 알아요. 네. 아는데 그 순간에 그걸 못 이겨서 내가 넘어진 거죠, 악령한테. 네. 그래서 불같이 타올랐다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이렇게 된 과정이 왜 그랬을까 하고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생각해보면, 얼른 생각하지 말고 아까 문제 푼 것처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이렇게 골똘히도 하기 있길래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화가 났는가 하고 이 시스템을, 생각의 시스템을 바꿔놓으면, 이 바꾸는 작업을 100번 이상 해야 된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바꿔놓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와도 옛날처럼 생각 안 해. 건강한 생각을 생각하지. 그러면 그렇게 화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훈련을요, 보통 그 정신병자들이 그 치유하는 뭐 모노드라마 아니면 왜 있잖아요, 그런 연극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가 만약에 그런 아까 뒤돌아보니까 제가 돼 있더라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계속 그 연습을 뭐 거울을 보고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 많은 경우는 뭐냐면 그룹 워크를 통해서 해요.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데 그 대답이 있어요. 왜 혼자 신앙하면 너무 잘할 텐데, 왜 방해도 안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치고 못 구고 이렇게 하게 할까?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즉, 내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습과 태도를 내가 정확하게 아는 방법 중에 당신의 마음의 거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 속에서 나의 태도와 행동과 나의 어떤 모습을 나는 못 봐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아이메시지를 통해서, 그의 반응과 눈빛을 통해서, 그의 말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요? 불행하지 않아요. 예. 저는 뭐냐면 저희 딸이, 저희 남편은 항상 대화끝에 말을 해요. 네? So daddy, are you happy now? 왜 제가 여기에 열정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그러지 못한 때가 있었어요. 수줍었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착 하나의 컴플렉스에 우리 딸내미가 하는 태도에 내가 주체할 수 없는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만져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나도 상담 목표를 했고 다른 사람도 이런 거 강의하고 하는 사람이 딸내미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내가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내가 신앙한다라고 하는 게 내 자존심이 허락도 안 하고 나 더 이상 상담 안 하겠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왜 내가 화내지 하고 가만히 내 자신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고집이 있어요. 한번 한다면 하고 싫다면 없어. 아빠 말을 완전 무시야. 그래서 내가 화날 때마다 보니까 이 딸내미가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짜 이게 무시냐, 이 아이의 성격이야. 그냥 틀린 걸 틀리다고 얘기하고 아닌 걸 아니다고 얘기하고, 지가 아빠가 아무리 더 잘못했다고 빌어해도 지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면 절대로 안 빌어 얘는. 제가 의자를, 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서 있으라고 했는데 나는 그냥 손도 10분 못 드는데 30분 동안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겁이 났어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더 이상 얘한테 화낼 이유가 없는데 화내고 있구나. 내가 이 아이한테 자존심 상해하고 있구나. 내가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화낸 거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은 너의 모습인데 내가 그걸 보고 나를 무시한다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났다. 앞으로 내가 화내지 않겠다. 네가 그렇게 해도 나를 무시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왜 공개적으로 애한테 이러냐? 그래야 이게 나한테 약발이 되거든. 혼자 생각해가지고는 안 돼. 또 나타나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또 그러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그래서 그때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무시당한다고 또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바뀌는데 한 3-4개월 이상 걸렸어요. 그 뒤부터 서서히 그 아이가 고집부리는 거에 내 감정이 가만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 이상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와 그때부터 회복하기 시작을 했는데 2년 걸렸어요. 아이의 감정을, 아이가 나를 좋아하기까지 거의 2년 걸렸어요. 아이가 한 국민학교 한 3학년 때, 4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뒤부터는 이 아이는 아빠가 말하는 건 무조건 신뢰, 무조건 좋아해, 얘기 많이 해. 지금도 아빠가 뭐라 하면 아빠한테 날카롭게 해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도 울컥할 수 있어. 그 생각을, 그렇게 하는 태도를 싸가지 없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더 이상 나는 얘가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 주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미 내 생각을 바꿔놨기 때문에 화나지가 않는 거야. 근데 엄마는 팔팔 뛰는 거죠. 아직 그 생각을 못 바꾸겠어.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주지, 생각을 바꾸라고. 근데 안 되는데 잘. 근데 안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안 바꾸려고 하더라고. 그 사실을 사실 자기가 생각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끔 하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남편이나 아이들 그들의 본질과 만나면서 산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적 그 사람과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남편, 우리 어머니가 본 남편 아니에요. 실제는. 근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남편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다 똑같아요. 실제 모습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머릿속으로 규정해놓은 그 모습으로 대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상대방을 오해하고 왜곡되고 잘못된 어떤 걸로 받아들이고 혼자 울고 불고 속상하고 사는지, 그건 내 잘못이죠. 내 책임이죠. 그죠? 절대로 본질 그대로 보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살 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놓고 살 거냐 이거예요. 못마땅하고 정말로 싫어, 못마땅해, 정말 밥맛 없어라고 만들어놓고 살 거냐. 아름답고 멋있고 이쁘고 뭐 정말로 이런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놓고 사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정말이에요. 제가 와이프와의 관계에서 그걸 터득한 게 그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점이 그렇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 못마땅해하고 열불내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 생각을 바꾸는 순간 이뻐 보이더라고. 제가 실제로 저기 서류를 듣다가 그렇게 하시는데 사랑은 콩깍지가 씌어야만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콩깍지가 씌는 거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보면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건강한 상태로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뭔가 거짓말하고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거짓말하는 거 가지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너는 참으로 정직한 아이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대해주잖아요? 그 아이는 나에게 적어도 정직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거짓말하는 거라고 다그치면서 거짓말 아닌 것까지 거짓말이라고 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더 큰 거짓말, 더 완벽한 거짓말을 해야만이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더 거짓말 잘하는 아이로 키우게 됩니다. 상대방
내가 믿어지는 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사는 거 그런 거지. 왜 그렇게 험악한 얼굴로 만들어놓고 내가 사냐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놓고 살면 더 기쁘고 행복할 텐데. 어차피 내가 만들어놓은 가상적 대상과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드라마에서요? 그 벽지가 벽지에 그 안 좋은 집에 아주 오래된 집에 그 물이 새서 얼룩진 거기에 어떤 여자가 들어가서 페인트를 하고 예쁜 요정들을 그려놓고 이제는 너네들이 여기서 놀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그 본질이나 뭐 어차피 그 같이 살 건데 그렇게 페인트하고 그렇게 살라는 예쁜 모습으로 보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 벽지하고 사람은 다름이 있어요. 그 벽지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 벽이에요.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존재예요.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 남편과 그 벽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요. 아, 사람이 문제. 나는 가상하고 사는데 그 사람의 본질은 끝까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저랑 살면서 가정이라는 걸 만들고 살고 네. 그 이외의 시간은 회사에 가서 사회라는 걸 만들고 살잖아요. 그쵸? 거기서도 가상인가요? 그 사람이 네. 서로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만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를 딱 만들어 놓잖아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라는 말이 있어요. 심리학에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 사람이 본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을 규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사실 아닌데 그렇게 대하면 그 사람은 나를 굉장히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봐주고 나는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이 된다는 거예요. 실존이 곧 본질에 앞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한테 굉장히 희망이 있는 게 이상구 박사 그런 건강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DNA를 자주 바꾸시잖아요. 살아본질 바꾸시지만 본질을 바꾸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기 때문에 이게 역사하시는 게 본질은 본래 갖고 있는 예, 그게 우리의 예, 그걸 바꾸시는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떤 성향 이거 바뀌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변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내향성인 사람이었어요. 앞에 나가서 이런 얘기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내가 못하는 이유는 틀린 얘기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틀린 얘기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비웃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럴까 두려워서 제가 앞에 나가서 뭘 못했어요. 클 때까지. 근데 틀려도 그 사람이 변했어요. 틀려도 다른 사람이 그거 기억하고 안 산다는 거 바로 자신있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요. 생각 하나 차이였어요. 앞에 나와서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그 전과는 정말 생각 하나 차이였어요. 내가 좀 틀리면 어떤다는 거지. 아, 훌륭한 교수들도 틀리고 영어 선생님도 영어 틀리던데 가르치는 거 보니까 모르고 그 생각 하나 차이로 앞에 나가서 하는 거 당당하고 자유롭게 하기 시작했어요. 본질이 바뀌었네요. 근데 가상적인 면도 있지 않나요? 그만 얘기했던 회사 안에서 내가 같이 일하는 혹은 내가 같이 대하는 사람이 한 예를 들어서 내가 좋게 얘기를 했는데 그쪽의 리액션이 내가 듣기에는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은 그게 아닌데 내가 벌써 판단을 하기가 그렇게 해서 와, 그 사람은 좀 못된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판정을 내가 내려버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내가 내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그렇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막 화를 내도 딱 들어보니까 정말 애매한 거 가지고 아니면 엉뚱한 거 가지고 지 혼자 화풀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럴 때는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나를 통해서 누가 화풀이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라. 자선하는 거죠.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나를 싫어해도 미워해도 그 사람 문제는 그 사람의 문제를 소유하고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걸 나에게 가둬질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게 아닌데 가져와 내한테. 그 사람은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다른 거였어. 근데 그걸 가져와 내 걸로. 그래서 막 만들어 자기한테 괴롭게 자기를 괴롭혀. 그런 경우가 대부분 사실. 근데 관계 가까울수록 가지고 오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7번, 7번 이렇게 포기고 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서 다른 거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이미 이것까지 생긴 다음에 느낌까지 생긴 다음에 7번에는 한 번도 못 봐줘요. 실제로 그렇게 봐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이 이미 달라져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내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하거나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부적절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 그래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이해해주고 받아주면서 내가 할 도리만 하면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다니까요. 찬스가 온다니까요. 그 사람도.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 어쌤? 자, 아까도 말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사람은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괴변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동안에 내가 참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게 이해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확신이 드는구나. 아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고 이제 더 당당하고 자신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쓸데없이 그냥 잠시만 또 얘기하거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나처럼 생각 안 하고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초점, 핵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해답을 너무 쉽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다. 우울증 환자, 생각 하나 바뀐 걸로 치우세요. 매일같이 우는, 여러분들이 가끔 보실 거예요, 어떤 분. 매일같이 울면서 살던 분이 이제 매일같이 약을 먹으면서도 근데 이제 2주나 3주에 한 번씩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서 한 번씩 우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때로 울기도 하고 아직도.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핵심을 알고 만약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강론에 대해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돈 주고도 못 들어오는 강의를 들으셨어요.